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지금 현재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섹터보다는 조금 신세 공략을 그냥 노려보자 라는 관점에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신일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종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풍기나 제습기, 난로, 밥통, 밥솥, 히터 청소기 등을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소형 가전 전문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 수혜를 조금 많이 받는 경우도 문제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빠르게 조금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방 가전 판매가 이제 급증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공사의 제품이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4분기 시작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겨울에 이제 지난해보다 이제 더 추운 최강 한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런 계절 수수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일단은 폭염이었죠. 굉장히 더웠고 이런 여름 가전 제품이 매출이 증대가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견인을 했던 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29%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02%나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24% 정도 증가를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고 4분기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난방 가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이 꽤나 있었습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이평선이 수렴하는 부분에서 슬슬 머리를 올리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진입해도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상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탄력받으면 크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테마가 붙으면은 이제 강하게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3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한 10% 정도의 수익은 조금 챙겨보자는 관점이고, 과거에 이런 저항 매물대가 충분히 있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2,3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의 매물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한 관점에서 이 2,300원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의 수익은 좀 챙겨주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5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과거에도 이 2,500원 라인대는 뚫어내지 못한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백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대를 한 번에 뚫어내면 모르겠지만은 여기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300원, 2차 목표가는 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전조점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1,85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눌림목이 나온 구간에서 오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들어가서 한 2,000원에서 2,050원 사이의 초입 구간에서 분할로 넘어가시는 관점으로 목표가랑 손절가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신일전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